자, 독일에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왔는데 우리 사양이 잘 있는지 한번 보러 왔어요. 이 친구가 아유, 처음 왔을 때는 엄청 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 보면은 알아서 오기도 하고 천천히 이제 와가지고 핥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밥 달러 앞으로 나오기도 한다면서요. 문 닫으면 울어요. 문 닫으면 울어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애교가 많아졌어요. 이 동물은 역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여서요. 얘를 이제 꾸준히 대고 만져주고 밥을 주다 보니까 사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서기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애교가 훨씬 많아졌어요. 문제라면 이 눈곱이 계속 끼고 있어가지고 내 병원 들어가서 또 씻겨주고서는 또약 처방 받아야 돼요. 그렇지. 딸 하나 또 먹을래? 아,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갑자기 사양 고양이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이제 사양 고양이가 그렇게 귀한 종은 아니에요, 야생에서도. 그래가지고 수입이 어려운 종은 아닌데, 그렇게 막 반려동물로서 키워졌던 종은 아닌데, 이제 영상으로다가 애들이 귀엽다고 좀 알려지니까 그걸 보고서는 또 바로 막 수입을 엄청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양 고양이가 이제 농장 개체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이제 야생에서 그냥 잡혀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키웠을 때 사람을 안 따르는 점도 있고, 특히 성체의 경우에는 특히나 예민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 이제 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생충 감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키우기가 되게 쉬운 생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좀더 고민을 하고 키우시고, 분양하시는 업자분들께서도 뭐 분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무분별하게 분양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냐? 근데 이제 바나나는 약간 좀 졸업을 할 때가 됐어. 이제 너무 많이 먹어. 확실히 지능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는 사람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제가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여기 매달려가지고 사람 지나가면은 밥 달라고 막 애교도 부리고요. 자, 일로 와봐. 아, 포유류 영상은 항상 조심해야 돼. 막 어떻게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애들을 대할 때도 강하게 부르면 안 되고. 항상 이제 댓글을 제가 그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데려 다닐 때도 이제 통도 이제 막그뭐 판매되는 그뭐 고양이 그 이동 케이지 그걸 또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만질 때도 뭐 어떻게 이렇게 파충류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좀 몸의 구조가 고양이랑 달라요. 허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잡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잘 따르니까 물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양이 만지듯이 이렇게 사랑을 다해서 만져줄 수도 있고요. 되게 얌전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관심 있게 보고. 꼬리도 지금 옛날처럼 똥칠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퍼성퍼성해요. 어제 쥐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쥐 먹으려고요? 근데 쥐 아니, 원래 먹이긴 해야 될 거예요. 핑키 같은 거 있잖아요. 뱀밥 먹는데 옆에서 쥐 물고 가려고 근데 또 주면은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생에서는 그 주워 먹고 사는 애들인데, 야생에서는 주로 땅굴 파가지고 거기는 쥐들도 먹고 살거든요. 뱀 먹이도 한 번씩은 주긴 해야 되는데. 약간 포유류는 그 기준이 있어. 이제 얘들의 습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걸 동물학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완전 포켓 고양이에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요. 품에 이렇게 딱 넣고 다니면은 보세요. 딱 맞죠? 아니, 눈곱 봐. 이게 쉽게. 어? 눈곱 자꾸 깨져. 내일 앞에 병원 들어가가지고 또 씻겨야겠다. 아, 진짜 착해졌습니다. 이제 사람 품에 안겨서도 잠드는데요. 며칠 동안 내가 안 만졌다고 이제 저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저만 따라와요. 영재 씨만요? 네. 제가 아까 말했죠, 그게 니코틴 중독이에요. 얘가 액상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다시 이제 저의 향기로 지금. 자, 뛰어. 아, 나 겁나 못 뛰네. 일로 와. 빨리 와. 아이, 바보야. 엄청 많이 다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구석에만 숨어있고 막 무서워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제가 너무 세게 말한다, 막 너무 강하게 준다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면이 유리로 키워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계속 숨기고 키웠으면 애들이 오히려 사람에 적응을 못했을 텐데, 오히려 철저한 관리하고 이제 유리로 된 케이스로 키우니까 사람을 계속 보면서 이제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병원 들어갈게요. 아무튼 많이 달라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아, 귀여워. 자, 그만 들어가.
이거 보세요. 자, 제가 넣었어요. 올라! 올라놔! 올라! 올라! 대박! 야, 이름 뭘로 지어주지? 민철이. 민철이요? 근데 동 저기 뭐야 짜장면 집게 이름도 민철이잖아요. 그러네. 요 주변 막 고양이 그 개는 전부 다 민철이어가지고 얘는 다른 걸로 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